아, 오늘 협회장님, 엄회장님이 이렇게 저 했는데 이 측징은 또 나이를 한 15살 젊게 나오게 합니다, 이렇게. 예? 젊어 보이는데. 젊어 보이잖아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방송에 선생님이 이쁘게 나와야 강의하는 것이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파워포인트가 이렇게 있는 거죠. 키우면은 파워포인트 커서 지금 이제 뭐 이거 그냥 아무거나 우리 직원이 음한 점검 이런 걸 넣어서 그러는데 뭐 이런 자료를 넘어가면서 그림 그려가면서 강의를 하는 거죠, 이렇게. 하다가 왼쪽을 누르면 이전으로. 지금 그 HRD 협회에서 하는 것도 그냥 이걸 드려야 돼요. 근데 작동을 선생님이 해야 강의가 살아나요. 선생님이 보여주다가, 여기에 지금 학생이 나오는데 저줌 학생들을 보여줘야 된다. 그러면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질문하세요. 그러면 여기서 이 발표자를 클릭하고 발표자 보기를 누르면 이렇게 크게 나온다. 그분 얘기가 되는 거예요. 줌을 약간 매니징 해주는 거예요. 스위칭을. 그 다음에 다시 갤러리 뷰로. 이렇게 하면서 이쪽에 간 다음에 파워포인트가 깨알같이 복잡한 사람이 많죠. 그때는 더블 클릭. 이렇게. 완전한 컨트롤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계속 이제 설명을 저걸 하는데 이 포인터를 안 움직였다. 그러면 선생님이 커지는 거예요. 계속 얘기하면 커졌다 작아졌다 해가지고 요거 아주 간단한 거예요. 지금 이제 엄회장님이 갖고 계신 거는 저위 기능이 훨씬 더 많은 거죠. 그걸로 하는 거는 더 멋있게 나오죠. 이렇게. 그래서 이게 동시에 유튜브, 페이스북이 다 나가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이제 저희는 이제 이 스크린에다가 이 스크린 제어기를 프로젝트 두개 넣어서 저쪽에다가는 저줌 화면을 이쪽에다가는 또 이걸 마음대로 하는 그 스크린 매니징을 해서 이 교실을 벽을 전부 다른 줌 클래스 네 반, 이쪽 클래스 줌투 클래스 네 반, 이렇게 방들 쭉 넣게 되면은 교실의 학생들이 전 세계의 학생들과 같이 앉아 있는 것처럼 될거 아니에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이걸 하게끔 하는 겁니다. 뭐한 말씀 하시죠. 소감을. 와, 오늘 이 엑스포에 와서 보니까 세상이 이렇게 변한 걸볼수 있네요. 아, 뭐 대단합니다. 이 정말 뭐 이렇게 프레젠테이션 하고 또 우리가 이렇게 학습 뭐 매체가 이렇게 바뀐다는 게좀뭐 기가 막히네요. 정말로 우리가 한몇 개월 뭐몇 개월 사이에 한 10년이나 이게 납땡겨진 것 같은 그렇죠. 그런 뭐 코비드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지금 너무 저 옛날 클래식한 교회, 클래식한 학교가 되니까 어찌 보면은 한번 이럴 때 정신 차리고 바꿔라 그런 뜻이 있는 것 혁명을 이루셨네요. 일으키셨네요. 예, 우리 대표님께서 대단하시네요. 예.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마치시고 오늘 와주셔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회장님. 아, 축하드립니다. 예.